모기. 자, 오늘 영상은 하이발리인데요. 이 하이발리가 어렵다고 저희 몽키 티니스에게 영상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제 레슨자가 제보를 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여러분들의 영상을 좀 용기 있게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테니스 실력을 쑥쑥 높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내실 때 조금 얼굴이 노출될까봐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마스크 착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선글라스도 끼시고요. 모자도 쓰시면 여러분들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보내주시면 저희에게는 소중한 컨텐츠 제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오늘 영상 하이발리를 치는 동작을 먼저 한번 보시죠. 지금 하이발리를 이분은 지금 배우지 않으셨어요. 않으신 상태에서 제가 하이발리를 한번 쳐보라고 해서 지금 하이발리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의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테이크백 동작을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임팩트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스텝이죠.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만 조금 이해를 하셔도 하이발리가 기존보다 좀 더 정확도를 높이고 강한 샷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죠. 우선 테니스에서 이 하이로 오는 공들은 다 사실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입문자 시절 때부터 허리 높이의 공을 치는 게 익숙해져 있죠. 포인트도 하이로 날아오는 높은 공 같은 경우에는 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우리가 발리 같은 경우에도 주로 미들발리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이로 오면 템포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 테이크백 동작이 작죠? 우리가 하이로 오는 샷은 물론 강하게 하이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하이발리는 공이 느리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매싱을 빼는 정도의 느낌처럼 이렇게 좀 크게 빼주셔야 됩니다. 옆에서 보시면 테이크백 동작 이렇게 지금 이분은 굳어 있는데요. 예, 굳어 있으면 뒤에서의 어떠한 탄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공의 힘을 전달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테이크백 동작을 첫 번째로는 좀 크게 몸을 꾸어주듯이 좀 크게 빼주셔야 돼요. 예, 크게 빼주시고 두 번째 임팩트인데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공을 임팩트를 맞추고 팔로우스루 동작까지 스윙을 좀 이렇게 큰 사이즈로 스윙이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힘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성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임팩트가 순간적으로 빵 때리는 느낌이 아닌 약간 미는 동작으로 바뀌어버리죠. 하이발리 같은 경우에 우리 테이크백 동작 사이즈를 일단 우선 크게 빼면 테이크백에서 임팩트까지 스윙의 이 길이가 있죠. 예, 길이가 충분하기 때문에 임팩트 때만 공을 때려줘도 충분히 강하게 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좀 더 큰 스윙으로 하이발리를 할 수도 있지만 입문자라든지 아직 테니스 구력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공의 힘 전달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우선 임팩트 이후에 스윙을 크게 하는 것보다는 임팩트 때 테이크백을 크게 빼고 멈추는 동작으로 공을 탕 이런 식으로 때려주는 것이죠. 땅. 지금 이분은 임팩트 위에 스윙을 많이 하죠. 공을 맞추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공을 임팩트 때만 뭔가 집중적으로 팍 때리질 못하는 거죠. 테이크백 동작을 크게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크게 뺀 상태에서도 여기서 손목이 굳어있는 상태로 스윙이 임팩트 나온다면 또 튕겨지질 않아요. 그래서 테이크백 끝자락에서 여러분들이 반동력을 한번 주고 반동력을 한번 준 상태에서 임팩트 때 튕겨줘서 이렇게 두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두 번 튕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따닥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평상시에 집에서도 이런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임팩트에 힘을 주는 포인트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세 번째인데요. 이 세 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뭐냐면 스텝이라고 했죠. 좀 전에 제가 공의 튕김을 전달하기 위해서 테이크백 동작을 크게 해서 반동을 주고 임팩트까지 멈추는 걸로 튕겨야 한다고 말씀드렸는 것은 상체 동작이고요. 하체 동작도 같이 튕김을 동반해야 됩니다. 뭐냐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 왼발을 딛고 팔로만 지금 큰 스윙으로 공에 힘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인 힘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몸이 뒤에 있다가 왼발이 나갈 때 좀 기다리고 있다가 좀 더 순간적으로 탁 나가야 된다는 거죠. 미리 발에 이렇게 느슨하게 딛어주면 순간적인 힘을 발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딱 내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죠. 딱 멈춰서 공을 임팩트 시점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탕 이런 발을 튕김을 줘서
띄워주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처음에 테니스 포핸드의 스윙을 배우실 때 이 스윙의 이질감과 스윙의 익숙함이 없어서 공의 파워가 많이 생기지 않았죠. 하지만 계속 테니스의 구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반복된 스윙 연습으로 스윙 스피드가 자꾸 빨라져요. 한마디로 요령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하이발리도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임팩트 때 딱 멈춰서 순간적인 때리는 힘을 하면 공이 생각했던 것보다 공이 강하게 날아가지 않지만 이 동작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주신다면 임팩트 언제 힘을 줘야 되는지 언제 발의 튕김을 줘야 하는지를 스스로 터득하게 됩니다. 그때쯤 되면 하이발리도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짧게 각을 줄 수 있는 하이발리까지도 구사가 가능한 것이죠. 오늘의 코트 수업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